목룸에이슨 윈인 파트너로 함께 도약해요. 목루청의 영구 구독을 가입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방송을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목루청의 방송 목록 1. 카자흐스탄 시위의 진짜 이유 2. 제7회 세계종교 지도자 회의 개최 3. 신냉전, 판도를 바꿀 무기와 한국 피해 최소화 4.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5. 교황, 바티칸 자산 에스앤드 러우 문제 봉합 트럼프가 할까 6. 청와대에 나타난 미러볼과 개천절 7. 바티칸의 검은 은행 마약과 총기 합법화 8. 우리 안에 간첩 있다 9. 이태원 참사 후 예상되는 내전과 계엄령 앤드 디지털 통제 10.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성공할까? 11. 트럼프의 또 다른 모습 3부 12. 이 바닥에 착한 놈은 없다 3부 마약과의 전쟁 13. 승자에 의해 지어진 1차 세계대전의 진실 3부 14. 빅토르 보우트의 석방을 통해 본 국제정치.
15. 우크라이나전 이후의 국제정세 3부. 16. 예언은 예고이다 3부. 일루미나티 카드. 17. 국민에 의한 혁명은 없다. 18. 제2위 영일동맹 결성과 대동아 공영권 3부. 19. 세계 경제 불황을 극복할 전쟁 가능 지역 3부. 20. 일본에 돌아온 두 번째 기회 3부. 21. 일본에 돌아온 두 번째 기회 4부. 22. 조용히 숙청되는 대북 송금 세력들 3부. 23. 인도 태평양 방어선의 미운 오리 3부. 이란. 24. 유대인과 바티칸의 패권 경쟁 3부. 위도된 금융위기. 25. 경제개발의 달콤한 유혹 3부. 누가 제사상의 돼지가 될 것인가? 26. 우리는 자유의지로 활동하는가 3부. 한국의 광장 정치와 종교의 세뇌. 27. 미중 충돌의 트리거는 네옴시티가 될 것인가? 28. 골드만삭스가 만든 정권들 3부. 윤석열 정권. 29. 제야 사학계의 불편한 진실 3부.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30. 제야 사학계의 불편한 진실 6부. 러일 전쟁과 만주 사변. 31. 제야 사학계의 불편한 진실 9부. 미국의 일본 억제 정책. 32. 제야 사학계의 불편한 진실 12부 완결. 일본 천안가의 뿌리. 33. 윤석열 대통령 미 상하원 합동연설 내용 분석. 34. 미중 패권 경쟁의 숨은 목적 3부. 전쟁의 승패가 진정한 목적일까? 35. 근본이 CBDC를 위한 치열한 전쟁 3부. 크레딧 스위스 파산 36. 이씨 왕조 후손들의 후계 다툼과 이재명계를 죽이는 이유 37. 마이산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 38. 바이칼 호수의 샤머니즘과 한국 무속의 유사성 39. 신라사 연구가 중요한 이유 40. 몽르메이슨 연대기 41. 미국과의 체스게임에 밀리는 러시아와 중국 42. 푸틴 연설에서 언급한 1914년의 의미. 43. 위대한 언더커버 문재인 2부 검수한박 꼼수. 44. 프리고진 반란 이후 예상되는 러시아의 변화. 45. 일본 천황 한국 방문의 의미. 46. 지축이 바로 서는 시기에 신문명을 건설하려는 금척 세력들. 47. 일본의 핵 트라우마 점사팔. 카진. 이제 목루 방송을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하세요. 기본값만 6,000원은 USB이며 추가 상품에서 USB에 담을 강의를 선택하면 금액이 추가됩니다. 골든 테이블은 목르정의 회원들과 친목 및 긴밀한 소통을 위한 소규모 행사입니다. 6명 정원으로 목르정의 텔레그램에 게릴라 형식으로 공지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